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아이폰 14, 아이폰 14 미니 달라진 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디자인을 느낄 수 있는데요. 트루데스 카메라 영역이 조금 작아졌고요. 그리고 후면 카메라 배치가 대각선으로 변경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달라졌습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6.1형, 5.4형은 같은데요. 향상된 슈퍼 레티나 XDR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어서 28% 증가한 800니트의 실외 최대 밝기를 지원하고 HDR 콘텐츠를 위한 피크 밝기는 1200니트나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색상은 핑크, 블루,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프로덕트, 레드 총 5가지 색상으로 출시되었고요. 배터리 용량도 늘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조합으로 배터리 사용시간이 대폭 향상이 되었습니다. 아이폰 13은 전작 아이폰 12 대비 2시간 30분 더 사용이 가능하고 아이폰 13 미니는 아이폰 12 미니 대비 무려 1시간 30분이나 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50 바이오닉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두 개의 고성능 코어, 네 개의 고효율 탑재한 6코어 CPU인데요. 경쟁 제품보다 최대 50%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 13과 아이폰 13 미니는 4코어 GPU가 탑재되어 있어요. 제가 이따가 프로 모델도 알려드리겠지만 프로 모델은 5코어 GPU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 제품 대비 30% 더 빨라진 GPU 성능을 체감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16코어 뉴럴 엔진으로 초당 15조 8천억 회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른 머신러닝 속도를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기능도 대폭 향상이 되었는데요. 1.7 마이크로미터 픽셀이 적용된 새로운 와이드 카메라로 47% 더 많은 빛을 포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이즈를 줄이고 더 밝은 사진 결과물을 찍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 맥스에만 적용되어 있던 센서 시프트 OIS 기능이 아이폰 14, 아이폰 13 미니에 적용이 되었어요. 아주 놀라운 부분이죠. 그래서 최대한 흔들림 없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진 스타일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사진 설정을 모든 이미지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 프리셋과 맞춤화된 설정으로 장면과 피사체 전반에 적용하게 돼서 각자가 좋아하는 사진 스타일로 찍을 수 있는 그런 매력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촬영 기능에서는 시네마틱 모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동 초점 변경 기능을 지원하는데요. 이렇게 돌려봤을 때 그 시선을 따라서 또 뒤쪽에 포커스를 맞춰주는 그런 새로운 머신러닝이 탑재된 그런 카메라 기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후보종으로도 카메라 초점을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영화 같은 그런 영상을 찍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일반 사용자한테 이런 길이 뭔 필요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전문가들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고퀄리티의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일반 사용자도 더 만족도 높은 영상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 60프레임의 4K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고요. 야간 모드도 향상되었고 트루데스 카메라에서도 그런 시네마틱 모드, 사진 스타일, 스마트 HDR 다 가능합니다. 가격과 용량은 아이폰 13 미니는 95만원부터 시작하고 아이폰 13은 109만원부터 시작하고요. 용량은 128기가, 256기가, 512기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출시일은 10월 1일 사전 주문을 시작으로 10월 8일부터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굉장히 빠르게 출시가 된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의 달라진 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그런 새로운 기능 포인트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색상은 그래파이트, 시에나 블루, 실버, 골드 네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존과 달라진 색상 라인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선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의 변화로 프로모션 기술이 탑재된 슈퍼 레티나 XDR을 탑재했습니다. 가변 재생률을 지원해서 10Hz에서 120Hz까지 사용자의 움직임 그리고 컨텐츠에 따라서 주사율을 변경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아무래도 고주사율로 계속하면 배터리 소모가 심하잖아요. 화면의 움직임에 맞게 최적의 배터리 효율성을 가지고 가변 주사율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사이즈는 6.1형, 6.7형 기존과 똑같은데요. 실외 최대 밝기가 20% 증가한 1000니트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3은 4코어 GPU라고 했는데 아이폰 13 프로,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5코어 GPU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쟁 모델 대비 무려 50%나 더 빨라진 그런 GPU 성능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폰 13 프로와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카메라에서 아주 큰 차별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1.9 마이크로미터 픽셀의 대형 센서를 탑재해서 노이즈를 줄이고 셔터 스피드를 높여서 풍부한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더 커진 1.5 조리개를 갖춘 와이드 카메라는 저조도 상황에서 아이폰 12 프로 대비 최대 2.2배 더 좋아졌고 아이폰 12 프로 맥스 대비해서는 1.5배에 육박하는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는 F1.8 조리개를 지원하고요. 새로운 오토포커스 시스템을 탑재해서 저조도 환경에서 92% 향상된 성능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접사사진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2cm의 최소 소점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매력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슬로우 모션이 타임레스까지 접사 모드로 찍을 수가 있다니까 어떤 활용이 가능할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77mm 망원 카메라를 갖추고 있어서 3배 광각 줌으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상 최초로 3가지 렌즈 다 야간 모드를 지원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메인 카메라는 야간 모드를 지원해도 나머지 카메라는 야간 모드를 지원하지 않는데 야간 모드를 다 지원한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변화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프로레스 영상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영상 편집을 하는 분들에게도 최고의 가치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사용 시간은 아이폰 13 프로는 아이폰 12 프로 대비 최대 1시간 30분 더 사용할 수 있고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 대비 약 2시간 30분 더 오랜 사용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아이폰 13 프로는 135만원부터 시작하고요. 아이폰 13 프로 맥스는 149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용량은 128기가, 256기가, 512기가, 1TB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출시는 사전 예약은 10월 1일부터 시작을 하고요. 10월 8일부터 구입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달라진 포인트 잘 확인하셨나요? 더 자세한 정보는 제가 차후에 실제 제품 리뷰를 가지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